쉽게 쉽게 풀어가면서 단 4번의 공격만에 15점을 선점했고 15대 1, 1세트를 가볍게 따내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세트제기 때문에 1세트의 스코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대 0일 뿐이에요. 그리고 김병섭 선수의 공격으로 2세트 시작합니다. 확실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실 시도했는데 무언가 조금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 모든 세트가 같은 배치로 시작하기 때문에 선수마다 공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김병섭 선수는 좀 다르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 코스 자체는 똑같이 노렸는데 조절해서 산체스 선수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고, 김병수 선수는 좀 오차를 낸 것뿐입니다. 이런 뱅크샷은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속도가 가장 중요하죠. 아, 약간 길었어요. 자, 지금 노란 공을 만나지 않으면서 두 선수 모두 공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섭 선수 아주 좋은 기회 맞이했습니다. 아, 저 얼마큼의 오차인가요? 살짝만 위쪽에 종이 맞았다면, 한장 차이로 지금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로 김병섭 선수가 먼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세팅 경기는 일단 흐름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평균 득점률이 높은 선수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에요. 김병섭 선수는 지금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좋아요. 연속 득점 2대 0. 다음 공까지도 큰 무리 없이 지금 뱅크샷으로 해볼 만하죠? 일단 2세트는 김병섭 선수가 자신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3뱅크 이후에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길이에 올려놨죠? 문제는 지금 공인데요. 4대 0 김병섭. 빨간 공 왼쪽을 노리죠? 자, 빗겨치기 대회전 충돌 한 차례 잘 빼냈고요. 아, 이걸 좀 아래쪽입니다. 충분히 분리를 시켜서 각을 만들려고 했음에도 좀 짧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방법은 더 분리를 크게 시키는 것보다 회전을 좀 줄여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지금 각도에서 보니까 또 약간 더 분리를 크게 시켜도 회전을 다 주고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산체스 선수의 뒤돌리기 시도. 조금 덜 밀렸죠. 두께가 좀 얇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두번 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당구가 이런 거예요. 1세트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가 2세트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또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세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트마다 또 다른 느낌을 서로가 갖게 되잖아요. 지금 뭐, 샷감은 제대로 올라왔는데 세트가 끝나버리면 좀 쉬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강하게 스트로크를 했던 김병섭 선수. 빠른 스트로크가 오늘 김병수 선수가 썩 이렇게 좋은 감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 공은 난구입니다. 빠른 속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점의 높이,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높이까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4대 0에서 산체스 선수의 옆돌리기. 아, 이번에도 좀 짧죠? 자, 2세트 들어서 산체스 선수가 3연속 공타입니다. 아, 김병섭 선수가 이때 조금 더 멀리 달아나야 될 상황인데, 산체스 선수는 뭐 어떤 경기에서 경기 시합을 하더라도 항상 안 들어가면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설레설레 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 3뱅크 이후에 그대로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김병섭 선수도 공타입니다. 지금 3뱅크 좀 아까운데요. 산체스 선수가 주춤할 때 좀 많이 도망갈 수 네. 있다면 김병섭 선수에게는 2세트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김병섭 선수도 4차례 공격 중에 3차례가 공타입니다. 1세트에 뭐 보셨다시피 4이닝 만에 바로 끝났잖아요. 네. 산체스 옆돌리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근데 들어가면 또 이제 연결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공격만에 2세트 첫 득점 기록하는 산체스입니다. 얇게 맞으면서 뭐 옆돌기보다는 좀 얇게 면을 치고 나가는 네, 그런 길이 보입니다. 뒤돌리기. 네. 득점 성공. 좀 얇게 맞은 느낌이네요, 지금. 얇게 맞으면서 일목적구의 움직임도 조금 약화됐단 말이에요. 네. 일목적구가 지금 노란 공이 단쿠션 가운데쯤에 붙었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라고 봐야죠. 겨우 맞추긴 했으나 약간 더 두껍게 치고 싶지 않았을까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산체스의 연속 득점 4대2. 오른쪽으로 아주 어려운 길을 시도하죠. 아, 여기서 바짝 옆돌리기가 짧게 돌아서 노란 공 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맞췄네요. 4대2 두 점 차로 추격하는 산체스입니다. 간절하게 산체스 선수의 득점 행진을 바라봤는데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왜 팬이 많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참 팬들을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병섭 선수도 이번 세트 들어서 네 번째 공타입니다. 네, 지금은 당점의 높이가 지금보다 더 낮아야 되고요. 일단은 충돌을 피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리버스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없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배치로 보이네요. 4대2 두 점 차. 아, 두껍게 샷하면서 들어가진 아하. 않았어도 지금 충돌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네, 볼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가 4대2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네 번씩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당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던가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플러스가 됐던가 네, 좀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회죠.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득점을 추가하는 김병섭 선수. 뭐 지금은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각도인데 옆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아, 위쪽이네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빨리빨리 좀 달아나야 되는데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김병섭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렇게 각이 커진 거는 오른쪽에 회전의 양이 많았다. 그 이유가 지금 결정적이죠. 네. 산체스 선수가 좀 주춤할 때 김병섭 선수는 분명히 득점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5대2면 석점차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산체스 선수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게 한번 풀리면 점수가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뒤껴치기로 득점 성공. 바로 포지션 플레이로 만들어버리죠. 아주 부드럽게 스트로크하면서 다음 장면까지 또 상황을 생각해냈습니다. 뒤돌리기 시도 득점 성공. 5대4 한 점 차. 노란 공 먼저 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두 코스가 한쪽은 너무 예민하고 한쪽은 좀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코스가 돼버렸어요. 아,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빨간 공이 오른쪽을 예민하게 공략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왼쪽으로 무리한 스트로크를 쓰지 않는 그런 건 지금 볼만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얇은 두께가 맞아서 옆돌리기 득점이 됐다 이러면 그대로 또 흐름이 연결되면서 이제 하이런으로 이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 순전히 두께보다는 약간 하단 당점을 쳐서 공이 약간 감기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더 순수한 기술로 지금 시도를 했죠. 5대4. 지금까지 그러면 김병섭 선수가 산체스 선수를 조금 네,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김병섭 선수는 공타로 공격권을 넘깁니다. 참 당점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크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옆돌리기 너무 분리가 크게 됐는데 네. 아, 여기서 참 당구 묘하죠. 1세트에 산체스 선수는 어디로 갔나요? 자, 1세트에서는 4이닝 만에 경기를 네. 가져갔었던 산체스였는데 아, 2세트 벌써 공타만 5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껍게 공을 딱 밀어놨는데 탄도가 자신의 생각보다 좀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길게 쭉 뻗어버리거든요. 아하. 산체스 선수가 또 상당히 또 이 감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예. 만약에 김병섭 선수가 좀 더 받아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피곤하게 만들면 이제 좀 화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런 선수인데 김병섭 선수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2세트가 김병섭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점수 5대4입니다. 산체스 선수의 머릿속이 서서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위쪽인데요. 네. 벗어납니다. 아주 재밌게 상황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점수차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병수 선수가 빨리빨리 지금 달아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서서히 좀 불편한 표정을 네. 짓고 있습니다. 아, 네, 김병섭 선수도 어려움을 느끼긴 매 한 가지예요.
두 선수 모두 현재까지 두 이닝에서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나머지는 모두 공타입니다. 현재 산체스 선수의 9이닝 공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 두 뱅크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3 쿠션, 4 쿠션 뭐 다 상관없죠. 아.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지금 투 뱅크를 노리면 전부 두껍게 맞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 맞고 투 갈 때 조금 미끄러지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선수들이 약간 네, 그 감을 찾아내질 못합니다. 네, 뒤돌리기 대회전 끌려나간 느낌인데 끝까지 뻗어줄까요? 자, 충돌 없었고요. 좋습니다. 오, 잘 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저는 약간 끌려나간 느낌이어서 이게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였군요. 오랜만에 득점 기록하면서 6-4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분 안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이 뱅크샷까지 성공한다면 조금 산체스 선수를 좀 흔들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공 한 반의 반개 정도 차이가 났네요. 한 점에 그칩니다. 6-4 두 점 차. 참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김병섭 선수에게 참 많았는데 아직 두 점 차입니다. 회전 충분하죠? 네, 산체스도 오랜만에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 6-5. 이럴 때 하단 당점을 주긴 주는데 미세하게 주고 충격에 의해서 좀 각을 더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뒤돌리기 시도 연속 득점. 산체스 선수는 1세트에서도 보여줬지만 뭐 한 번 득점하면 연속 득점으로 쭉 이어가는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또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조금 약간 인터벌을 쓰는 게 빨간 공 처리 때문에 그렇죠. 장쿠션에 먼저 맞으면 저 노란 공 쪽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네, 문제가 여기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점 추가하면서 6-6 동점. 장쿠션에 맞으면 목 쪽 코끼리의 충돌이 있고 단쿠션에 맞춰놓으니까 또 내공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네. 뭐 대가에게도 이런 또 허점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얇게 잘 공략했는데요. 아,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아버렸습니다. 몇mm만 더 얇게 맞으면 뭐 득점 되게 충분히 되는 공이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배치죠. 어떻게 또 설계를 하는지 보시죠. 밀면서 되돌리기를 시도할 수가 있죠. 아, 여기서 지금 네, 바로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산체 선수가 이 부분이 지금 좀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렇게 부드럽게 슬며시 밀려주질 않습니다. 더 두껍게 써서 확실하게 밀지 않으면 지금 원하는 그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이제 김병섭 선수는 산치 선수가 흔들리는 걸 지금 분명히 봤거든요.
한 점 추가하면서 7대 6. 1회 1세트의 산체스와 2세트의 산체스는 정말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잘 맞으면 맞는 대로 또 이게 생각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잘 맞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김경섭 선수의 피겨치기. 산체스 선수는 아직은 지금 공하고의 그 친숙도 이런 네. 게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PBA 무대에 데뷔하고 이제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산체스 선수인데요. 그렇죠. 뭐 충분한 경험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5로 가는 게 좋아요. 역돌리기 시도하는 김경섭 선수. 네. 아, 그냥 아하. 또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예. 분명히 이런 거 보면 끝까지 회전이 산다라는 건 바닥이 미끄럽다예요. 왜냐면 회전이 풀리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길게 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참 당구대가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다니엘 산체스. 아, 바로 쓰리뱅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원에서 투로 들어갈 때그 백스핀에 의한 그 커브가 좀 필요하죠. 그래야지 일목적구의 그 두께 범위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 자, 과연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오, 뒤까지 들었는데 커브를 그만큼 많이 내겠다예요. 하하, 커브가 네, 원한 만큼 충분히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렇죠. 8대 6입니다. 드림 같은 샷을 한번 구상해 봤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12번의 공격 중에 9번의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네, 화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8대 6. 김경섭. 오,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돌리면서 9대 6. 김병섭 선수에게 이런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공도 뭐 지금 괜찮게 지금 풀려났어요. 와, 지금 빠른 속도, 약간의 낮은 당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지 지금 득점이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김병섭 선수가 풀어줬습니다. 뒤돌리기 시도하는 김병섭 연속 득점. 김병섭 선수가 조금은 좀 네, 어깨가 좀 가벼워질만 하죠. 네. 완벽했던 첫 번째 세트의 산체스 선수가 온데간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체스 선수를 흔드는 데는 충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병섭 선수가 흔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무너진 그렇습니다. 점도 있고요. 이제는 10대 6 넉점 차. 쓰리뱅크 계산하는데 이번 세트 결정타가 될수 있죠. 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쿠션 지점. 일단 생각한 자리에 딱 떨어지고 봐야죠. 그래도 득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쓰리뱅크입니다. 아, 너무 길게 네, 못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10대 6에서 산체스에게 공격권 넘깁니다.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놓쳤죠? 지금 들어갔다면 2세트는 김병섭 선수가 아주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넉 점을 뒤져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포쿠션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앞돌리기 시도. 아, 여기서 아하. 아직 끝까진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아, 참 지나갑니다. 약오르게 빠지네요. 네. 그래도 이번 샷은 아주 좋았어요. 만약에 득점 됐더라면은 다시 또 순식간에 첫 세트의 산체스 선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한 차례 아쉬웠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아쉽게. 이것처럼 약 오를 데가 없어요. 살짝 길게 나가서 돌아왔는데 또 살짝 짧게 빠져나갈 때. 여기서 또 김경수 선수는 한점더 쌓아 올리네요. 네, 도망갑니다. 11대 6, 5점 차. 뭐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1, 2세트 안에 김병수 선수가 한 세트 일단 따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2대2로 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리기 멋진 샷 나왔죠? 예, 좋습니다. 12대 6. 지금은 우상단 당점을 주고 밖으로 도망가는 공이었어요. 처음에 여기서 샷 맞고 첫각은 빠져나가는 각도였는데 벽 쪽으로 한번더 붙였단 말이에요, 공을. 네. 그건 상단 당점의 그 상단의 회전의 방향 때문에 그렇게 휘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뒤돌리기 시도하는 김병섭 선수 네. 득점 성공. 연속 3득점 13대 6. 차곡차곡 지금 점수 잘 쌓고 있습니다. 예. 반단장 쓰리뱅크도 지금 있고요. 공을 먼저 맞추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씩 표정이 좀 굳어가고 있는 산체스 네, 슬슬 선수고요. 뭐 약이 올라 있어요. 예. 빠른 속도로 쓰리뱅크로 가네요. 아직 모르죠? 여기서 이제 회전이 반대기 때문에 득점되기 어렵죠. 자, 석점 추가하면서 13대 6, 7점 차입니다. 산체스 선수는 반드시 추격해야 되는 이번 14이닝 공격입니다. 너무 길게 진행됐죠. 3 이후에 빨간 공 왼쪽이 좀 두껍게 빠르게 맞춰서 분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설정됐고요. 산체스 선수 얇게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산체스 선수는 너무 공을 완벽하게 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아직 이 당구공, 당구대 이런 데하고 좀 친숙해지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좀 확실한 그런 포인트로 점수를 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물론 뭐첫 번째 세트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아하. 네. 또 선수들이 안 풀려나갈 땐 저렇게 또 이렇게 키스가 잘 납니다. 자, 13대 7. 김병섭 선수가 6점을 앞서고 있고요. 2세트를 따내는 데까지는 2점만 더 기록하면 됩니다. 화난 거죠. 사실 2세트는 뭐 누가 봐도 산체스 선수가 자신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는 곳으로 공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병섭 선수는 득점 기록합니다. 백전노장 또 김병섭 선수는 네, 한점한점 차곡차곡 네, 쌓아가고 있죠. 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네, 산지 선수에게 그게 열쇠입니다. 자, 14대 7. 이제는 세트 포인트 김병섭 옆돌리기로 세트를 아, 이런 끝내려고 실수 하는데, 좋지 않죠. 네. 아, 지금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네. 기회였는데요.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실수. 30년의 세월을 지금 세계 최정상급에서 군림하고 있는 산치 선수란 말이에요. 예. 뱅크샷 2점인 경우에서 이한 번에 8점은 순식간에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일단. 안 되네요. 아하, 네. 요번엔 좀 얇게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김병섭 선수에게 또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세트에는 뭐 완벽했던 슈퍼 컴퓨터라면 2세트에는 컴퓨터에 지금 네, 바이러스가 침입했어. 그렇습니다. 14대 7, 7점 차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뒤돌리기 흰 공이 그대로 또 흰 공이 이럴 때는 두께가 약간 더 얇게 맞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두 선수의 2세트는 벌써 16이닝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두께보다는 조금 더 얇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충돌을 또 일단 해결해야 되죠. 아, 네. 뭐 원치 않는 상황에 죄다 걸려버리는 예.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지금 뭐 본인이 가장 답답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세트는 지금 마음속에서 이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세트에 좀 5분 휴식이 있잖아요. 예. 지금 심기 일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김병수 선수가 이럴 땐 빨리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1세트 15대1로 승리했던 산체스였는데 두 뱅크 2세트 쉽지 않습니다. 김병섭 선수가 세트 끝낼 네,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15대7 아, 정말 산체스 선수가 2세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렇죠. 김병섭 선수는 차곡차곡 한 점씩 쌓아나가면서 15대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 쓰리쿠션 당구가 이 롤러코스터하고 이 비유가 되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트였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